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효코입니다. 방탄소년단 RM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화엄사 방문 사진을 갑자기 모두 삭제해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방탄소년단 RM이 지난해 연말 사찰을 방문했다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었는데요. 바로 방탄소년단 RM이 프로듀서 강상과 함께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화엄사를 방문해서 1박 2일간 머물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엄사에 머무는 동안 스님이 군 면제를 받지 못해 서운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자 RM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이어서 스님이 머리가 하얘져도 멋진 음악을 하면 좋겠다는 덕담을 주고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간 직후 방탄소년단 RM이 갑자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화엄사 방문 사진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화엄사 측이 방탄소년단 RM의 방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정 및 홍보 사진, 스님과의 깊은 대화 내용 등을 자신과 동의 없이 그대로 언론에 내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탄소년단 RM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화엄사 방문 사진을 모두 삭제하면서 좋은 시간 감사했지만 기사까지 내실 줄은, 다음엔 다른 절로 조용히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로 화엄사 측이 자신의 방문을 홍보를 위해 이용한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